안녕하세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도와드리는 원어 설교학자 송광희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어 분해사전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목사님들이 원어를 좀 아시다 보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분해사전을 가지고 계시지만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고 또 언제 활용하면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24장 64절 말씀이에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와 그랬습니다. 자, 리브가가 그 이삭을 만나려고 가고 있을 때 이제 부엘라 헤로이에 이삭이 있었죠. 그때 리브가가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삭은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면 리브가는 신부인 겁니다. 신부인 성도를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리브가가 나오죠. 리브가. 자, 리브가가 스트롱 번호가 7259예요. 자, 리브가라고 하는 뜻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스트롱 사전이 있습니다. 자, 스트롱 사전을 보면 7259를 찾아가시면 돼요. 7259가 나오죠. 자, 리브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바이블렉스에서 7259라는 번호를 알았습니다. 이것을 스트롱 사전을 찾아가면 7259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리브카가 나오죠. 자, 리브카도 보면 리브가 이런 뜻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면 속박하다란 뜻에 사용하지 않는 어원에서 유래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트롱 사전을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히브리어 분해 사전을 사용하는 겁니다. 더 깊이 있는 뜻을 찾고자 할때 목사님들이 7259를 찾았어요. 뜻이 깊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때 어떻게 한다고요? 히브리어 분해 사전을 찾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 분해 사전에 7259, 여기도 스트롱 번호가 있죠. 7259를 찾아보시면 리브카가 나와요. 여자 이름이라고 돼 있죠. 리브카. 자, 그런데 옆에 이렇게 가시면 여기가 뭐냐면 어원, 어근이라는 거예요. 이쪽 라인은 다 어근입니다. 목사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브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 라바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히브리어는 모두가 다 동사에서 왔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형용사든 명사든 동사에서 출발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모든 건다 동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냐? 요걸 그대로, 라바크. 자, 자음 그대로. 여기다 모음만 집어넣으면 라바크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기본 동사는 다요 장모음, 카마츠 가돌에 파타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라바크가 되죠. 그러면 요 순서대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모음은 생각하지 마시고. 요 자음을 순서대로 찾아가시면, 자, 요 라바크 나오시죠? 라바크가 돼 있죠, 라바크. 자, 바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단어를 찾아가 봤더니, 묵다라는 뜻에서 왔죠. 아까 어근은 사용되지 않음, 스트롱 번호는 없었어요. 근데 뜻이 라바크에서 왔는데, 묵다, 매다, 꽉 죄다. 그러면, 리브가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죠. 자, 이삭은 신랑입니다. 리브가는 신부입니다. 그러면 딱 속박하여 묶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님의 신부들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야 되고 매여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매여 있어야 되고 꽉 그분 안에 속박받는 인생을 살때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우리가 전해 줄수 있죠. 이 히브리어 분해 사전은 근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리브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뜻이 없습니다. 자, 이런 뜻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히브리어 분해 사전을 찾는 겁니다. 이 분해 사전을 찾아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리브가를 찾으시고 옆으로 가면 라바크라고 하는 동사인데 요 같은 분해 사전에서 라바크를 쫓아가면 됩니다. 여긴 다행히 바로 위에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자음 그대로 순서대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잖아요. 그럼 레이시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베이트 찾으시고 코프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사전 찾아가는 것처럼 히브리어 분해사전도 그렇게 찾아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라바크, 리브가는 바로 묶인 것이고 매여있는 것이고 꽉 죄어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묶여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지금 히브리어나 헬라어 분해사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활용하시면 되고, 이것이 없다 하시면 체데크 바이블 칼리지에 가시면 됩니다. 체데크 바이블 칼리지에 가셔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구입하시고 이걸 가지시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원어 설교를 적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 분해사전만 잘 활용하시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눈이 열렸을 때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사전 활용법입니다. 이 실례로 하나 들어드렸으니까 이런 방법을 가지시고 찾아가신다면 아주 좋은, 다른 분들보다 더 나은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